교실에서 앉아서 수업만 듣다 보니까 듣다가 이제 이렇게 미술 활동으로 잠시나마 큰 도화지 작업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좀 많은 좋은 기회였고, 개개인의 작품을 모아서 전체가 되는 그런 작품을 하게 된 취지입니다. 전시를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협동하는 그런 정신과 더불어서 하는 로마트 스트리트 2013년도 기획 전시 공모에 당선된 전시입니다. 이번 셀시우스전은 크게 두 전시로 지금 여기에 있는 120m에 달하는 벽면 갤러리의 온도의 벽, 그리고 스페이스 공간 1, 2, 3, 4에서 진행되는 온도의 단상이라는 전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각 학교에서 온도에 맞는 작업들을 부착하는 형태로 한 굉장히 큰 공동작업입니다. 거기에 비해서 온도의 단상 스페이스 1, 2, 3, 4는 크게 4개로 구분해서 극한, 극온, 0도, 적정 온도로 구분해서 3명의 작가들이 한 온도의 이 카테고리 안에서 각자의 자기 온도에 대한 자기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식으로. 한 사람이 혼자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작가들이랑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제가 작업을 하면서 이제 설치를 하는 동안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설치하는 동안에는 일반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이 작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요. 좀 더 대중들이랑 더 쉽게 만날 수 있고,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고. 지하철이라는 그 특유의 삭막함이나 회색빛을 느끼기보다는 거리 지하철역도 이렇게 아름답게 미술적이고 이렇게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서 다들 꾸밀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. 한편으로 작가들도 고립된 곳이 아니라 이런 오픈된 공간에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알릴 수 있는